또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최고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이 친구를 괴롭혔고 범행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 원룸에 5명의 10대들이 들어가고 몇 시간 뒤 4명만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6월 광주 북구에서 10대 4명이 또래 1명을 집단 폭행한 뒤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이들 10대 4명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건 전인 5월 말부터 피해자가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아프다고 호소한 점, 가해 10대들이 사망 당일에도 의식을 잃은 친구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파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9살 A군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에겐 각각 17년형과 소년법상 상한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행뿐 아니라 두 달 가까이 지속된 괴롭힘과 모욕을 줘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